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서울로 드나드는 한 도로가 송파 IC에서 합류하는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리한 차선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도로 구조로 인해 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서정함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진출입로로 많이 이용하는 한 도로입니다. 매일 아침 차선 변경을 하는 차들로 뒤엉키고 아찔한 상황도 빈번합니다. 이 도로 오른쪽 끝에서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IC에서 차량들이 도로로 진입해 무리한 차선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 차량 운전자들도 위험성을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위험하죠. 아, 많이 위험해요. 그럼요. 아, 자주 이렇게 오세요? 매일 출근할 때 여기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차인데 저기 IC를 저쪽으로 빠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돌아서. 가장 큰 문제는 합류 지점 불과 150m 앞에 사거리가 존재한다는 것. 송파 IC에서 나온 차가 성남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을 하거나 위례신도시로 가기 위해 유턴을 하려면 5차선에서 1, 2차선으로 가야 합니다. 150m 만에 3, 4개의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뒤따라오던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정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환고속도로 송파 IC에서 송파대로 방향으로 내려오는 차량들이 성남 방향으로 좌회전하기에 위례에서 나오는 차들을 막아버리는 상황으로 인해 위례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두려움의 나날입니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와 송파경찰서는 이곳에 신호등을 설치해 차량의 합류를 서로 분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설치 심의는 다 해놨고 나오는 게 조금 한번 끊어야 될 것이고 저 위례에서 나오는 것도 한번 끊어야 될 것이고 서로 교차를 해줘야 되겠죠. IC에 신호등이 설치되면 고속도로 내부의 정체를 유발할 수 있어 그동안 한국도로공사는 신호등 설치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민원이 이어져 1월 중에는 이곳에 신호등 설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서정함입니다.